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제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굉장히 구아준의 훈훈한 영어로 지금 방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막, 아프리카의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구아준의 풀어진 영어도 할수 있고, 구아준의 훈훈한 영어도 할수 있고, 자, 이거는 주제가 중요하다기보단, 저는 이거를 얼마든지 19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금을 굳이 얘기 안 해도 19금처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보다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논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commenters가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one user wrote. 한 이용자가 썼대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When my significant other. 자, 이 표현들 굉장히 좋아요. Significant. Significant others. 뭐예요? Significant other. My significant other. 이게 뭐예요? My significant other. 이게 뭐예요? Significant. 뭐죠? 중요한. 나의 중요한 사람 뭐예요? 나의 중요한 사람이 뭐예요? Significant.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여기에는 가족, 연인, 뭐 등등등등, 막 나의 은사님 등등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 근데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칭해서 my significant oth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en my significant other.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남자의 매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연인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 my significant other talks excitedly about anything he cares about. 뭐죠? 언제야? 어느 때야? 나의 사랑하는 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할 때? excitedly.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를 할 때, 뭐에 대해서? about anything he cares about. 그가 cares. 그가 정말로 신경 쓰는,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굉장히 즐겁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even if, even if가 뭐야? even if. 뭐뭐? 할지라도란 뜻이야. even if it isn't really one of my interest. 저게 뭐죠? 뭐뭐 할지라도. 근데 그게 뭐야? 그게, 여기서의 is는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talks about anything. 아까 그가 얘기하는 것이 isn't really one of my interest. 나의 흥미가 아니더라도, 그게 무슨 뜻이죠? 내 관심사라는 거죠. One of my interest. 내 관심사죠. One of my interest. 라고 하면 여기서의 interest는 내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지라도. It really isn't my interest. 자, it really isn't my interest. 이런 뜻이에요. It really isn't my interest.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내 관심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것을, 그 어떤 것을 흥미롭게, 즐겁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It is insanely attractive to me. 라고 얘기를 했어요. Insanely, insanely, insanely가 뭐죠? Insanely.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미치도록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깨알 표현, 깨알 표현입니다. You are insane. 이러면 뭐예요? 넌 미쳤어 라는 뜻이에요. You are insane. 너 미쳤어 라는 뜻이에요. You are insane. 이러면 너 미쳤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뉘앙스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도 또 써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요, 갑자기 번지점프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처벅처벅 올라가가지고 진짜로 그 번지점프 위에서 거침없이 확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Man, you are insane, dude. You're insane. 진짜, 야, 너 미쳤어, 임마. 하고 놀람에 You're insane. 으로도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뉘앙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은 굉장히 다른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It is insanely attractive to me. 요거랑 같은 표현이 뭘까요? It is insanely attractive to me. 아까 우리 배웠던 단어, 여러분들. 배웠던 단어. It is insanely
attractive to me. S 단어 있잖아, 우리 S 단어. 우리 아까 배웠던 거. SW 단어. 어, 우리 동댕님 일찍 왔네. 우리 동댕님 반가워요. 안녕, 안녕. Swoon worthy. It is swoon worthy. 정말로 섹시해서 미쳐서 황홀해서 기절해버릴 것만 같은 그런 attractive, 매력이라는 거죠. It is insanely attractive. 미치도록 매력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우리 딩동댕님이 이렇게 일찍 내 방송에 참여하는 건 It is insanely attractive. 나한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그러면 여섯 번째 행동이 뭘지 한번 가볼까요? Hold a conversation. Hold a conversation.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화를 잡다란 게 뭐예요?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대화를 이어나가다. 결국 뭐예요? 대화를 주도하다라는 거예요. Hold a conversation. 대화를 주도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Being attractive to make intelligent conversation is a seriously underrated point of attraction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뜻이죠? 다시 한번 being able to make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뭘 만들 수 있는 걸? intelligent conversation. 자, intelligent. intelligent가 뭐예요? intelligent. intelligent. 자, 이게 무슨 뜻이죠? intelligent. 그렇죠. 지적인이라는 뜻이요. 지적인, 그죠? 그래서 지적인 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is seriously underrated 라고 얘기했어요. seriously, seriously가 뭐야? seriously? 심각하게, 심각하게 underrated. 무슨 뜻이죠? underrated. 하락시킨다? 아니야. 저평가되다요. 저평가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eriously underrated point 하면은 굉장히 저평가된 요소라는 거예요. 어떤 요소? of attraction. 매력의 요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적인 대화를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underrated, underestimated, 저평가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잘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남자한테 많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말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 쭈삣쭈삣보다 훨 멋있음. 근데 대화도 뉘앙스가 중요한 것 같아. 막 지 혼자 막 아 나 이렇게 하면은 완전 재미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여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 여자가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스킬?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그러면 7번. 자, 우리 널스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제 유실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Naked. 자, 벗어져 있는 거? 일에 열중한 거? 근육, 우리 천국이 보여요도 이제 자, 자기 머릿속에 뭐가 담겨있냐에 따라서 이 매력 포인트를 지금 다르게 느끼고 있죠, 우리 시청자들이. 털, 우리 영구 땡치리가 털. 우리 하루나님, 애써 집중? 원래는 막 근육, 저 팔뚝에 털 이런 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루나님 애써 집중?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복근, 자,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더 끌리시나요? 자, 바로 일곱 번째 포인트는요 Concentrate hard 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란마귀 씬 시청자들. 자, concentrate이 뭐죠? concentrate. 아, 우리 하이로님이 초코서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자, concentrate hard. 자, 집중하다라는 거죠. hard는 뭐예요? 굉장히, 굉장히 집중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열심히 굉장히라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벗고 책을 보지? 라고 했는데, 자, 내가 벗은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로 열심히 고도의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I love the look a guy has on. 뭐죠? I love, 난 사랑한다는 거예요. The look, the look. The look이 뭐죠? Look?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것. 그죠? 보여지는 거, 외적인 거.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아, 우리 하이루 님이 초콜릿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자, I love the look a guy has on. 그 guy,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거. Look, 뭐죠? 표정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해되죠? 나는 그 남자가 그의 face,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가지고 있는 표정. 자, look은 보여지는 건데 이 look 뒤에 쓰여져 있는 표현에 따라서 이 look이 어떤 look인지가 보이겠죠.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표정이에요? When he is trying to figure something out. 그가 뭔가를 figure something out. Figure out.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 굉장히 좋아요. Figure out이 뭐죠? Figure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또요?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궁리하다, 궁리해내다. 궁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궁리해내는 것을 그렇게 궁리하려고, 그 다음에 찾아내려고,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할 때에 얼굴에 드러난 표정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유저가 그렇게 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Know it all's required. 자, know it all. 자,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 Know it all. 자, know it all's. 자, 이게 무슨 표현이죠? Know it all. 모든 걸 안다는 듯한 행동, 표정,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치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번 주 금요일 날요, 여러분들. 요번 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항상 금요일 날에는 영화 안 하고 노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요리 먹방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know it all's required. 내가 요리를 막 완벽하게 해낼 거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집중만 열심히 한다면 그게 조금 허술하고 뭐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나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여덟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ook! 요리해라 라는 거예요. 요리해라. One Redditor explained how watching her partner cook was a huge turn on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야한 건데 turn on. 자, 여러분들 turn on이 뭘까요? 나를 켠 거야. 켠 게 뭐야? It turns me on. Turn on. 우리 널스님이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근데 저걸 좀 순화할 수 없을까요? 난 이렇게 얘기할래. 본능에 불을 지피다. 본능에 불을 지피다. 흥분하다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그 흥분이 어떤 흥분인지 남자와 여자의 흥분은 다른데 남자의 턴온은 굉장히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시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I love watching my boyfriend cook. 이게 무슨 뜻이죠? I love watching my boyfriend cook. 나는 내 남자친구가 요리하는 걸 보는 것을 굉장히 사랑해요. 라는 뜻이에요. I can't stand there. 나는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I can stand there and watch him all day long 이라는 뜻이에요. 자, all day long 무슨 뜻이죠? All day long. All day long. All day long 무슨 뜻이죠? All day long.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all day long.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는
그를 하루 종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